된다는 거죠. 그리고 병이 생기는 거죠. 네. 아이가 울고 있다. 이럴 때 이거를 누군가 감정을 알아줬을 때와 이거를 감정 알아주지 못했을 때 약간 정말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네. 어떤 감정을 잘 알아주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?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개인의 경우 생각해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. 남편이 네.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았을 때, 아내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고 좀 있다가 막 화나요. 네. 그래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도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.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관심이나 돌봄이나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가 봐. 라는 생각을. 낮아지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맨날 자존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. 이 자존감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들어주고 뭐 감정을 헤아려주는 것도 자존감을 완성시키는 하나가 돼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리고 자꾸 자기의 감정을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. 표현해봤자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억압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막 계속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좀 표현 같은 것들을 화내면서 벌컥한다거나 그래요.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징징대는 애, 별거 아닌 거에 화내는 애 아니면 좋은지 싫은지 도대체 표정을 알 수 없는 애 이런 아이들이 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겨진 일이라고 볼 수 있죠.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도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결과일 그렇죠. 수도 있어요?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. 어떤 사람 보면 좋으면은 애정 표현을 잘해야 되잖아요. 네.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해 난 너가 좋아 해야 되는데 에이 막 이렇게 치고 다니고 맞아. 이런 사람들 반대로 가고 그렇죠. 그럼 그것도 잘못된 자기 표현이라는 거죠.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옛날부터 막 그 눈물도 참아야 되고 감정을 억제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예. 많이 배워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. 그다음에 애 나면 그렇게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. 선생님 정말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남편한테 받은 걸 남편한테 이렇게 못하는 엄마들은 이게 아이한테 가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안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제를 제대로 할 수가 된 없는 어떤 거죠. 방법, 평소에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도 되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수두룩한데 그거를 못하니까 쌓아놨다가 확 터지게 되는 거예요. 네, 선생님 그거는 이제 엄마들의 감정 표현을 또 나중에 한번 예.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내 아이는 정말로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아이인지 궁금하시죠? 지금 체크리스트가 여기 준비가 돼 있네요. 예. 네, 우리가 이걸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. 네. 자, 우리 아이한테 뭘 물어봤는데 쉽게 몰라요, 잊어먹었어요,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. 네. 또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못하다가 거의 이제 대화 끝날 무렵에나 조심스럽게 그런데 사실은 이러면서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네.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. 또 얘가 말은 많이 안 해도 도대체 요지가 뭐야? 잘 모르겠다. 이럴 경우에도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아이고요.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다가 아주 친한 사이, 주로 이제 엄마나 형제죠. 이런 친한 사이에서는 자기의 입장만 막 우기는가. 이런 아이들도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. 또 친한 사이에서는 또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도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경우고요. 또 말할 때 목소리가 지나치게 작거나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말끝을 흐려서 좀 잘 못 알아듣겠다 할 때도 자기 표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말하기 전에 너무 긴장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아직 그러니까 뭐 저기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도 좀 보셔야 겠어요. 예. 또 말할 때 상대를 잘 쳐다보는가 이런 태도도 중요하겠죠.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말할 때 몸이 이렇게 탁 굳어져서 보기에도 어색한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아이들도 이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거고요. 또 말을 할 때 좀 그 적절한 정서보다 좀 더 과장되게 너무 별거 아닌데 웃기지도 않는데 지나치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거나 인상을 박진그리면서 하는 경우에도 자기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고요. 또 말을 할 때 막 손을 계속 이제 비비거나 이제 발을 구르는 행동 자주 하는 아이들도 표현력 떨어져요. 또 변명 평소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고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 많이 하는 아이들도 네. 표현력에 문제 있다 보셔야겠죠. 지금 체크해 보셨어요, 민재 아빠? 네. 몇 개 정도 해당이 돼요, 민재는? 민재는 굉장히 딱 반반 정도인 것 같아서 네. 12개 중에서 한
한 네다섯 개 정도. 네다섯 개. 저 지금 제가 저도 서연이 체크해봤는데 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. 이게 한 몇 개 정도면 자기 표현이. 이제 요거는 뭐 어떤 몇 개로만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아, 모든 아이들이 낯선 상에서는 약간 긴장을 하는데 이제 보통 요거 체크리스트 할 때는 5점 적도로 해요. 그래서 이제 매우 그렇다, 뭐 그저 그렇다,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매우 그렇다나 그저 그러니까 그 좀 보통 이상이다라고 체크된 항목들이 3분의 이상, 3분의 2 이상 정도 되면은 자기 표현이요.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서 이제 울 때 아, 사나이가 뭘 뚝 씩씩하게 눈물 끄쳐야지. 표현 못하게. 울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참 남자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또 극단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들이 남자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라는 거죠. 우리나라 남자 태어나서 세 번밖에 못 운대잖아요. 얼마나 그러니까요. 불쌍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읽었던 어떤 책 중에 좀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건 심지어 미국이에요.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 어릴 적 경험을 썼는데 친한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울었대요. 그랬더니 아빠가 남자가 그런 일로 울면 안 돼. 그래서 자기가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해갖고 피를 나게 한 다음에 아빠한테 다쳤어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손을 다친 거로는 울어도 되고 친구가 떠나가는 거에 대한 이별의 슬픔을 왜 울면 안 되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그러게요.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. 지금 그렇게 들어도 정말 이상하다. 그 상황이 그러네요.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.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요. 나 발레하기 싫어요. 친구들이 나랑만 안 놀아줘요. 이러면 너한테만 그럴 리가 있어. 네가 뭐 잘못했겠지.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. 그 잘못하는 거죠. 급한 마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냥 발레하기 싫다라는 게 주된 이유인지 그냥 선생님이 싫은 거 그것만 있는 건지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를 지나치게 두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진짜 의도, 감정을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. 한번 그 부분 우리 한번 아이 속마음 읽는 거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건 제가 아까 체크리스트를 못 넘겼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아이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.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. 선생님이 나 혼냈어. 이렇게 말했어요. 여러 가지 속마음은? 경우가 있는데 간혹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가 말하는 것만 보면은 선생님 미운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의외로